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바리스타들이 갖춰야 할 목록 가운데 핸드 로스팅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핸드 로스팅은 보통 가정에서 많이 쓰게 되는데요. 보통 1분에서 한 13분, 12분 정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직접 이 바리스타들이 할 수 있는 핸드 로스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겠는데요. 이렇게 주물 프라이팬 같은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뭐, 10,000원 안쪽에 살 수가 있고, 또 대나무로 된 이런, 주걱이 있습니다. 나무보다는 대나무가 나은 것이 계속 이렇게, 뜨거운 익힘의 생수를 로스팅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런 로스팅 기계는 한번 시작을 하면 똑그랗게 계속 돌아갑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바리스타들이 핸드 로스팅을 하게 되는데, 손으로 할수 있는 커피를 볶는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똑같이 하면 됩니다. 여러 사람이 하게 되면 이제 바톤을 이제 하면서 할 수가 있고, 개인이 한다면 보통 타이머를 놓고 한 13분 정도 하게 되면 교육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실전에 가서 한번 생두를 넣고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강불로 처음에는 이제 강불로 하다가 점점 중간에 약불로 하면 되겠고요. 이 핸드 로스팅의 장점이라 할까요? 그것은 기계는 똑같이 볶아집니다. 13분이면 13분, 15분, 15분 동안 똑같은 색깔로 볶아지는데, 핸드 로스팅 하면 잘 볶인, 또 정상으로 볶인, 그리고 또더잘 볶인 그런 생두가 정확하게 똑같이 자동 오토매틱 로스팅이기 때문에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13분 정도를 생각하고 이 핸드 로스팅을 해보겠는데요. 그 불의 양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처음에는 이제 강불로 시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불로. 자, 강불로 처음에는 시작을 합니다. 이게 중간에 색깔이 변하게 되고, 또 1차 파핑, 2차 파핑이 있습니다. 이제 커피가 허물을 5번을 벗는데, 이 로스팅 할때 2번을 또 벗습니다. 그래서 1차 파핑 때는 소리가 타닥타닥 나고, 또 2차 파핑 때는 또 연한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지에 보면 일지를 기록을 했는데요. 1분마다 표시하게 되어 있어요. 1분에는 색깔이 어떻고, 또 1분 정도 하니까 콩비린내, 약비린내 뭐 이런 내용들을 여기서 적게 돼 있는데요. 한번 이 바리스타들이 직접 가정에서 로스팅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지금 시연하고 있습니다. 뭐 아직 1분도 안 됐는데요. 냄새를 좀 맡아보면 약간 콩비린내 같은 그런 냄새가 납니다. 이 기계에서는 정확하게 똑같이 볶아지지만, 이 핸드 로스팅에서는 색깔도 다르고요, 또 오토매틱 블렌딩이 됩니다. 지금 자동으로 완결하게 되는 거예요. 자, 블렌딩을 할 때에는 처음에는 정상으로 1차 볶고, 두 번째는 정상보다 조금 약하게 볶고, 세 번째는 좀 강볶음을 해서 그세 가지를 함께 섞는 것을 로스팅이라고 합니다. 블렌딩이라고 합니다. 이게 로스팅 과정에서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색깔이 점점 약간 좀 비치고 있죠. 이게 뭐한 방향도 괜찮고요, 양 방향도 괜찮은데 똑같이 하면 좋습니다. 처음에는 강불로 하다가 어느 정도 중불, 약불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색깔을 보면 이제 좀 색깔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커피 생도 몇 주먹만 볶아내면 상당히 그 냄새를 다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1차 커피를 시작이 됩니다. 색깔을 보시면 많이 변화가 되고 있죠. 콩을 볶는 것처럼 타락타락 튀면서 1차 클렉이 시작이 됐어요. 1단계부터 8단계. 유럽 쪽에서는 16단계로 사용하지만, 우리 일본 쪽의 역사가 100년 넘은 커피에서는 보통 8단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8단계까지를 쓰고 있는데, 8단계는 상당히 강 볶음이라고 해서 엄청난 강한 볶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스타벅스 같은 경우는 8단계 쓰고 있고요. 자, 2차 팝핑도 시작이 되겠습니다. 연기가 짜옥하게 나오는데요. 커피가 완전히 검어질 때까지 이제 해야 합니다. 이제 색깔이 검지 않으면 신맛이 강하고요. 색깔이 검게 되면 거기는 정상 볶음에서 단맛도 나고 또 고소한 맛도 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크게 했고요. 다 된 거를 쿨링에다 넣었습니다. 이렇게 쿨링에다 넣게 되면 지금 커피를 식혀주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쿨링을 해서 커피를 식힌 다음에 보관하면 되겠고요. 보통 커피가 로스팅한 후에 3일 이후부터 상당히 맛이 3일부터 6일 사이가 제일 맛있는 그런 커피의 향과 맛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통 15일에서 30일간 온도 보관이 되겠습니다.